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권이 바뀌었지만 문재인 정권 때 임명받은 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자신의 임기가 남아있다. 임기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거는 뭐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이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이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자, 일각에 따라서는 이게 전현희를 찍어내기 위한 뭐 치졸한 이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이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법과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 자, 본인도 이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과 원칙에 의한 것이다. 법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처신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세종까지 출퇴근하는데 가끔 세종에 점심 먹고 나타난다, 점심 식사 이후에 나타난다 하는 제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이 제때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자리를 제때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 철학도 같지 않고 공유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이걸 자리를 지킨다 하는 것은 알박기다. 그러면서, 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이 탈북 어민들에 대한 북송, 이거에 대해서, 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견해가 어떠냐 물어보니까, 자, 국가권익위원회의 이 피해 구제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파문이 일었습니다. 자, 이미 처형됐다고 하는, 이 북한으로 추방돼서 처형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 자신이 피해 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권익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저 자리를 차지하고, 이른바 고액 알바를 하고 있다 하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격적으로 감사가 착수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버티고 있는 다른 기관장들도 역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왜? 자, 이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든지 중요한 기관은 이 정권을 바꿔준 국민의 민의에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통치 철학에 맞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버티고 있다는 것은 정권 교체의 민의를 저버린 처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임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도 아주 깨끗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깔끔하게. 야, 그게 뭐 유치하게 보이더라도 감사가, 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역시 이 유병호 사무총장, 이 지금 결단을 내리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 감사원이 28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상습 지강 등의 복무 기강 회의에 대한 제보를 받고 특별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전현희 위원장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출퇴근을 했던 지난 2년 동안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 출근하는 일이 잦았다는 상습 지각 제보가 감사원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처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데, 자리를 지키려면은 자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직자의 부패 관련 의혹을 담당하는 특별조사국을 투입했습니다. 감사원은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예비 감사를 통해서 전현희 위원장의 출퇴근 시간, 그리고 서울 수서역에서 세종을 오갔던 SRT 예매 기록 등을 확보한 뒤에 바로 본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 감사가 야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서역에서 세종을 오갈 때 SRT를 타고 가는데, 여기에 제대로 예매 시간이 몇인가 이걸 딱 보면은 출퇴근 근무하는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 자기 근무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임기를 지키게 또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통상 예비 감사가 2, 3주간 진행되던 점과 고려하면 감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자, 권익위원회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착수에 아주 당황하는 눈치입니다. 자, 위원회급 기관에 대한 감사는 통상 3년마다 이루어지는데 권익위원회는 작년에 정기감사를 마쳤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기감사가 끝난 상황에서 1년 만에 다시 특별감사가 들어와서 내부적으로도 이유를 살펴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관장이 이렇게 알박기 하고 버티고 있으면은 거기 밑에 있는 직원들도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방침이 다르게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 기관장은 그거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기 있는 부서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빨리 비켜줘야 된다. 그래서 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와 함께 이런 각 그 임명직 또는 정무직 직원들의 임기도 함께 끝나도록. 그런데 이 장관 같은 경우는 대개 임기가 없는데, 자, 이렇게 권익위원회, 뭐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데는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임기를 줬다고 하는데, 이 독립성이라는 게 딴 독립이 아니라 정파적 독립성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좌파적이나 또는 진보 성향의 방향을 갖고 지금 윤석열 정부와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감사 청구, 그리고 국민감사, 국민들이 300명 이상이 요구하면은 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한상혁은 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이 통신 방송 업무에서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하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이 농지에 이 불법 전용을 했다 하는 의혹을 받고 지금 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를 해보면 개인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에는 그건 해임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작 이런 식으로 감사에 들어가거나 뭐 수사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억지로 없는 걸 만들어서 하면 곤란하지만, 없는 죄를 만들면 그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것처럼 자, 이 전현희 위원장이 출근 시간을 오후에 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집이 서울에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후에 출근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공직기강의 대표적인 해이된 것 아닌가. 그래놓고 자기부터가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서 자,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궤변이고 어불성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이 야권에서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이후에 사퇴를 거부하는 전현희를 찍어내기 위한 감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전현희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자, 권익위원회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고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관이다 하면서 여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되고 임기가 보장되면 출근을 오해 하는 건가. 자, 어쨌든 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기본인 출퇴근 시간도 지키지 않고 이 잘라 먹어버린다고, 시간을 잘라 먹어버린다는 거 하는 것 자체는 이거 징계 사유다 하는 겁니다. 자, 전현희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감사원은 권익위원회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지금 업무에 손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방송통신 이 정책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받은 한상혁에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직원들도 뭐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가야 될지 자 이렇게 일손에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큰 혼란상을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자, 지난 7월 초에는 사퇴를 거부했던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 K대의 원장이죠. 이 홍장표도 감사원이 이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나서니까 이렇게 사의를 표했다. 그러니까 뭔가 불인대가 있는 사람들은 뭐 조금만 조사하면은 나가는 겁니다. 이 홍장표도 소득주도 성장을 도입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제보 첩 접수에 따른 원칙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감사가 아주 잘하는 감사다. 자, 이렇게 해야만 저들이 꼼수로 버티고 있을 때는 여기는 원칙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거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